또 특별히 우리 김덕희 씨가 기타도 이렇게 챙겨와서 네, 아, 이벤트 하려고. 그러니까 예. 가을 날씨도 굉장히 네. 완연하고 고향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살짝 그 느낌들이 네, 감성들이 그쵸. 촉촉하게 좀 젖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예, 아무튼 또 오늘 또 고향에 갔다가 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또못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럼요. 제가 그 전에 언더그라운드 시절에 그 네.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고향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갈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날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. 어떤 제가 노래예요? 어릴 때 시골에서 뛰어놀았던 그 풍경을 그대로 담은 노래인데 당직골이라고. 당직골? 네, 제가 그 전깃불도 안 들어오는 네. 깊은 산속에서 태어났는데요. 아마 오늘 다 이렇게 분위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차분한 노래인데 그 노래 한번 제가 통기타로 한번 불러줄. 그래요, 그래요. 혹시나 또올 추석 명절 못 가신 분들, 고향이 너무나 그리우신 분들, 우리 김덕희 씨 당직골 들으면서 고향 한번 추억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
소리가 네. 그 왜 새소리 또 산골짜기 무서운 소리 막 이런 것처럼 들려가지고 어머 감성 너무 잘 읽어내세요. 괜히 막 마음이 막 착한해지고 아 그래요? 네 지난 그 연휴 동안 네. 술도 쉬지 못하고 네네. 방송하러 나온 거 살짝 보상도 되는 것 같고 아우, 또 아마 맞습니다. 고향 다녀와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네네. 그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. 아, 음악 평을 너무 멋지게 해주셨어요. 저도 이 노래 이렇게 네. 막 그 고향을 달래면서 한번 부르고 나면은 고향에 갔다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어떤 해소가 되더라고요. 당직골은 어디예요? 아,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안성군 이중면 당목리 당직골이에요. 그래서 서울서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네. 아무튼 그 두메산골이에요. 전깃불도 안 들어오는. 그래서 거기서 그 태어나서 어릴 때 그 당직골이 온 세상인 줄 알았었는데 조금 크면서 조금만 읍내도 나가고 큰 도시 뭐 안성 서울 가니까 너무 신비스럽더라고요.